몇 년? 저 2017년입니다. 워너원으로 프로그램 재미있게 봤거든요. 원픽이 누구셨나요?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떡하나 지금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저기 그 이거 먼저 하고 계실래요? 어?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 이제 뽑으시면 돼요. 오! 네. 오 아저씨 늦게 스톱 되고 싶은 거 봐서 오 아저씨 늦게 스톱 되고 싶은 거 봐서 아츄 아츄 재채기가 나올 시간이 없어. 오 우리 노래네. 와우. 맛있는 라면 먹고 싶은 사람 언제든 입장 환영. 난 라면 다 먹으면 집에 돌아가야 된대요. 없어? 예인이 라면 하나 다 먹으려면 한 두 달 걸리는데? 저희는 인스턴트 수다방이라서 빨리 먹고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아, 먹는 게 잡아야겠다. 안 돼요 안 돼요. 주인 바뀔 것 같은데. 다음 손님이 또 있어가지고 빨리. 화장실에 침낭 깔고 잘게요. 어때요? 우리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 너무 괜찮은데? 이거 어때요? 이거 귀여운데요? 아니면 우리 재민님도 계시니까 그래, 이것도 좋은데? 필요한 사람 입장. 그래 그거 뜯자. 좋아요. 좋아요. 새 친구 필요하신 사람 입장. 친구 많으시지 않아요? 저희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네. 활동하신 게 오래되셨잖아요. 저희가 멤버들끼리는 엄청 친해요. 만날 때도 야 어디야 해서 멤버들이고. 멤버들이랑 사적인 자리에서 진짜 저희는 안 보거든요. 그거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어요. 그게 더 건강한 걸 수도 있겠더라고요. 라면 주문서 보내주신 대로 끓이면 될까요? 네. 오케이. 라면 잘 끓이세요? 저요? 저 요리를 잘 못하는데 라면은 오신 분들은 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긴 했어요. 일단 종류 브랜드는 진라면 매운맛. 맞습니다. 아, 저 순한맛 좋아하긴 하는데. 아 누가 진라면을 순한 맛을 진순이 먹어? 진순이 찐인데? 진내지 진내. 진짜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아,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청양고추 좋아하세요? 네. 아, 매운 거 좋아하셔서 듬뿍 넣어주세요. 듬뿍? 알겠습니다. 곁들일 음식 뜨거운 흰밥 주문해 주셨는데. 맞아요. 보통 라면은 찬밥 많이 먹지 않나요? 이건 제 취향이거든요. 저는 이 뜨거운 국물이 찬밥이 들어가면서 식는 게 너무 싫어요. 아 국물이 식는 게? 네 저는 약간 된장술밥처럼 막 팔팔팔팔팔 막 이 상태에서 또 뜨겁게 후후 불어서 먹고 싶은데 약간 식는 게 싫더라고요. 술 좋아하세요? 네. 아, 진짜요? 선배님은요? 네 좋아해요. 저 가끔 봤어요. 술집에서? 네. 아 진짜요? 예인이랑 갔을 때도 한번 봤고. 진짜?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아 하시지 선배님. 그치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아 저희는 그냥 모르는 선배님이 막 위층에 계시고 해도 인사하면 이렇게 합석해버려요. 제가 또 아인데 술을 마시면 이가 되는 거야. 좀 용기가 생겨서 다음에 꼭 한번 같이. 네. 라면 몇 개 드세요? 두 분이서? 하나? 반 개? 두 개는 끓여야 되지 않을까요? 되게 많이 드시네. 선배님이 엄청 대식가시라고 하던데. 아 근데 하나 반 해주셔도 돼요. 저 밥 먹고 와서. 그래요? 네. 이 아침에요? 안 먹으면 오늘 이걸 할 수 없어. 맞아. 밥심으로 하세요? 네네. 와. 단호박죽 먹고 왔어요. 나 삼계죽 먹고 왔어요. 아 진짜? 왜요? 아프세요 어디? 아 전 죽을 좋아해요. 진짜 특이하시다. 제가 라면을 한 개를 다 잘 못 먹어요. 라면 안 좋아하세요? 평소에? 좋아하는데 음식 자체를 하나를 다 못 먹어요. 다 먹으면 약간 좀 부대낀다 그래야 되나? 선배님은 엄청 마르셨는데 왜 대식가세요? 얼마나 드세요? 옛날에 먹을 때는 그래도 라면 한 세 개는 먹었던 것 같은데? 혼자요? 잘 먹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많이 못 먹는 대신 2시간 끼니로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살 안 쪄요 선배님? 저 먹는 만큼은 안 찌는 것 같아요. 타고났구나. 너무 부럽다. 몇 살이세요? 맞춰보세요, 선생님. 한 스물... 나 몇 살이지? 빵빵즈 아니에요? 빵빵즈? 맞아요. 01년생인데 빠른이어서 빵빵이랑 친구예요. 그
저 24살인 것 같아요. 나랑 두 살. 아, 98이세요? 네. 그럼 몇 살에 데뷔하신 거예요? 저는 17살. 저도 17에 데뷔했는데. 네. 저한테는 누나 하시면 되고 여긴 이모 하시면 돼요. 이모 하시면 돼요. 아, 이모? 이모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저... 아니, 고모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분이서 이 대화 좀 나누고 계세요. 라면 좀 끓여드릴게요. 네. 청양고추 어딨어요? 청양고추 어딨어요? 내가 어딨을까요? 아, 물어보면 안 되지. 청양고추가 어딨지? 귀엽다. 잘라야 되는 건가? 마지막에 송송 썰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뭔가 라면이 엄청 매울 것 같아요, 언니. 아니, 아니에요. 아, 좀... 어, 뭐야, 또 넣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매울 것 같아요. 안 매, 아, 안 맵다고? 왜냐면 저 데이가 막 잘게 썬 게 아니라 반을 썬 거. 아, 잘게 썰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반 썰어도 돼요, 반 썰어도 돼요. 그렇죠, 이게 좀 씹는 맛이 좋으니까. 어, 좋다, 좋다. 오, 또 넣어. 속은 든든하시죠, 지금? 예. 언니, 우리 진짜 뭐 먹고 오길 잘했다, 우리 지금. 이 난리 날 뻔했다. 듬뿍 넣어. 듬뿍? 알겠습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아. 비주얼, 오, 냄새. 근데... 아니, 네. 이거 비주얼 이거 찍어주시면. 어, 비주얼 쩐다. 보이시나요? 아, 근데 느낌 있다. 근데 국물이 진짜 붉었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아.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미하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아니, 아니. 맛있다. 어, 대신 안 드시나요? 네, 저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끓였구나. 대신 혹시 마실 것도? 아, 드릴게요, 드릴게요. 매워? 어, 너가 먹으면 매울 수도 있어. 아, 진짜요? 그럼 전 밥이랑 같이 먹을게요. 네. 알싸하고 매콤하죠. 틈새라면이 됐네. 오! 오, 맛있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 입만 먹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진짜 먹어봐요, 한번. 진짜 이 목구멍을 그냥 다 강타해요.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다들 매운 거 어느 정도로 잘 드세요? 저는 막 튀긴 닭가슴 이런 거 아세요? 봤어요, 그거 드신 거. 어, 그런 것도 먹어요. 근데 왜 유튜브 안 하세요? 유튜브야? 편집을 제가 혼자 해버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배님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 맞아요, 맞아요. 어떤 유튜브예요? 저는 자취녀라고 자취녀라고 꽂힌 자들의 취미를 리뷰하는 쩔죠. 오 마이 갓. 데이 씨가 끓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최악이네요. 근데 먹을만해요. 그래요? 어, 너무 매워, 너무 매워. 꽂힌 자들의 취미를 리뷰하는 여자. 취미 같은 거에 꽂힌, 아~ 뭐에 딱 꽂히는 사람도 있죠. 꽂히면 그것만 딱 파는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새로운 취미를 좀 배워보는. 선배님 취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가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드셨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냥 배워보는 거죠. 어떤 초심자의 마음으로. 해봤는데 재밌었던 취미 있어요? 네, 낚시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낚시에 빠지면 못 나온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손맛, 찌맛 오감이 다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공기 좋죠? 네. 후각, 찌보는 맛, 그리고 이렇게 손맛, 잡는 맛. 그 끝나고 회차 먹죠? 입맛. 근데 예인 씨 배멀미 있잖아요. 배멀미 있잖아요. 아, 그다음 배 타고 못 가요. 러블리즈가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 거의 이제 10년. 그럼 몇 년도 데뷔인 거예요? 14년. 아, 진짜요? 오래됐죠. 네. 몇 년? 저 2017년입니다. AB6IX은 2019년이고 워너원이 2017년. 네. 프로그램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원픽이 누구셨나요? 대휘 씨? 아유. 저도 대휘 씨밖에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처음 그 1등 그거 센터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쵸 그쵸. 그 영상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요? 왜요? 너무 상큼한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데뷔 초에 지우고 싶은 영상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있죠 있죠. 어떤 거? 예, 어떤 거요? 자료 화면으로 좀 띄워도 되나요? 폭파시켜 버릴 거야. 어떤 거였는데요? 저는 좀 살이 중간에 좀 찐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소식하시는데 왜 살이 쪘지? 그때는 약간 폭식증이 있었던. 아, 또 그런 게 또 있으셨어요? 되게 다이나믹하셨네요. 네네. 못 먹다가 딱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니까 막 먹었더니 뭐야 둥둥둥 이렇게 막 된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절의 영상을 좀 다 이렇게 좀 삭제하고 싶다? 통편집하고 싶구나. 네, 대신에. 정말 이렇게 탁 해서 탁 드러내고 싶어요. 선배님은요? 저는 저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음악방송에서 너와 나 둘만의 사이 막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 데뷔 초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떨렸던 거야. 제스처 자체를 원래 너와 나 둘만의 사이 막 이런 거 손가락 너와 나 둘만의 사이 또 준비한 건 해야겠고 준비는 제스처는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무대 내려오자마자 펑펑 맞아 울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뭐예요? 친구가 연극을 해가지고 연극을 해화동에서 봤어요. 네. 해화역에 이런 포장마차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 그냥 식사 못했으니까 가서 먹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짜파게티가 있더라고요. 저 짜파게티 좋아하니까 사장님 짜파게티 하나 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위에 계란후라이랑 살치살을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저 살치살 괜찮다고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고 살치살 안 해주셔도 되고 계란후라이 필요 없다 그냥 짜파게티만 주세요 이랬더니 원래 이렇게 나간대요. 제가 너무 민망해서 아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 했더니 왜 뭐 연예인이야? 막 이래요. 역주행한 곡들이 몇 개 있죠? 아츄, 데스티니. 아츄 학창시절 들으면서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아츄가 꼭 나왔어요. 그죠? 오 그래요? 아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학교를 그때 안 했는데 학교 어디나 저 서공에 나왔어요. 선생님. 아 진짜요? 와 안녕하세요. 네, 너 무슨 과? 우와 저 무대 미술 과예요. 아, 너무 일기 처음 봐요. 우와. 일기 처음 봐. 고인물? 아니 고인물까지는 아닌데. 선배님도 지금 연기 활동 같이 병행하고 네, 계시나요? 네, 저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랑 연기할 때 차이점이 있나요? 아이돌은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함께 해주는 거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점을 어쨌거나 채워주잖아요. 그쵸. 근데 혼자 활동할 때는 연기뿐만 아니라 다른 솔로로 활동하는 친구들 보면 혼자 이겨내고 걸어가야 되는 게 좀 다르지 않나. 그쵸, 그쵸. 그러면 아이돌이 더 좋으세요? 배우 할 때가 더 좋으세요? 재밌고 하는 건 연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한데 사실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즐겁죠. 아니 멤버들끼리 진짜 친하신가 봐요. 개그 코드가 좀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멤버들이 맞아요. 웃겨요. 8명 같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다음에 8명 같이 나와주시면 안 돼요? 완전 좋죠. 미국식으로 스탠딩 파티로. 그러면 그때는 까나페 진짜 안 나올 텐데 진짜요? 저희끼리 너무 시끄러워서. 아, 저는 빠지고 8명이서만 두 분이서 룸메셨죠? 맞아요. 어떻게 룸메는 어떻게 정했어요? 저 랜덤으로. 안 친한 멤버랑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아, 친해지길 바래 이런. 저는 숙소 생활을 10년을 했거든요. 안 힘드셨어요? 이게 한 진짜 힘든 기간이 있어요. 그 몇 년. 몇 진짜 년. 안 맞춰가는 기간. 몇 년까지 힘드셨어요? 데뷔하고 한 3년 정도, 3, 4년은 맞춰가야 되는 게 있었어가지고. 멤버들끼리 안 싸우세요? 엄청 싸우죠. 아 싸워요? 요즘에는 많이 안 싸우는 편인데 옛날에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당연히 트러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바로바로 이제 말로 좀 풀어야 또 다음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고 예능도 많이 찍잖아요 멤버들끼리. 근데 언니랑 싸웠어. 근데 막 아 둘이 막 부의해주세요 이러면 아 진짜 싫다 막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아 언니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빨리빨리 푸는 거죠 얘기로. 두 분은 원래 친하셨어요? 저희 둘은 그래도 원래 친했었는데 그 이사를 갈 때마다 사다리를 타면 네. 아, 숙소 정할 때마다. 아 진짜요? 네. 2년인가 네. 보다. 아 저 옛날에 M카 그 지하주차장 대기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멤버분이랑 싸우는 거 봤어요? 네. 멤버분 두 분이서. 우리 러블리즈 안에서? 응. 아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진지하게 너 진짜 이러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걸 보고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쑥 돌아갔어요. 난 거? 지하주차장 기억 없으세요? 제가 아픈 기억은 다 잊어서.
얼마 전에 회동하셨던데.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너무 좋았겠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땠어요? 뭔가 되게 상봉 느낌일 줄 알았는데 어제 본 것 같았어요. 밖에서 자주 보시잖아요. 자주 보는 멤버도 있고 자주 못 보는 멤버도 있는데 워낙 오래 같이 살았다 보니까 그냥 어제 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오갔나요? 팬분들도 되게 기대를 하세요. 그쵸. 뭉치냐 안 뭉치냐. 근데 저희도 뭉치고 싶어서 네. 저희 11월이 데뷔한 날이라서 네. 그거 데뷔 10주년 맞춰서 이제 콘서트 하는데 팬들이 못 빠졌겠다 이미. 목이 이미 이렇게 거북목이 돼서 이제 빨리 넣어드려야 돼요. 빠졌어요. 목이 이미 이렇게 거북목이 돼서 이제 빨리 넣어드려야 돼요. 두 분 이제 고민 상담 잘 해주시잖아요. 서로 고민 하나씩 얘기하고 여기서 상담하고 갈까요? 어 좋다. 저희가 또 고민자매예요. 고라니 무미미 고민 고민 어 왜 왜지? 고라니 무미미 아, 닮아서? 아 고라니 닮았어요? 아닌데? 어 아닌데? 푸바오 닮았어요. 푸바오 푸바오 닮았어요. 푸바오 나 푸바오 닮았다는 말 세상에 못 닮았어. 말이 안 나와. 푸바오 닮았다는 말 세상에 처음 들었어. 아 진짜요? 푸바오 닮았는데? 선배님은 카멜레온. 엥? 왜 웃지? 왜? 뭐가 카멜레온이야? 아니 뭔가 되게 아담하시고 어. 뭔가 되게 막 이런 느낌? 푸바오 친근친근하시고 또 어. 사람들 좋아하고 이런 느낌? 카멜레온? 전 뭐 닮았어요? 앵무새? 오! 오, 느낌 있다. 부리가 좀 나오고.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그게 제잘제잘제잘 너무 아~ 귀여운 앵무새들 되게 영특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라면 먹고 갈래 수다방에 푸바오랑 카멜레온이랑 앵무새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배님 먼저 고민. 제 고민. 고민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각자 좀 생각을 할 시간을. 오이, 카멜레온. 혹시 다 드셨을까요? 네. 자, 이제 가주세요. 아, 다 먹으면 가야 되는 거죠? 네. 설거지 안 하나요, 저희? 설거지? 아니, 선배님들이라.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 그러면 할까요? 정등한 걸로? 그럼요. 오케이. 먹은 거 같이 치워줘. 선배님들. 숙소 생활하실 때 보드 게임 같이 거실에 모여서 많이 하셨다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고전 게임 준비해봤어요. 아 무서워. 보기만 해도 무서워. 이거 이렇게 깊숙이 딸깍 소리 날 때까지 꽂고 터진 사람이. 터진 사람이. 네,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누구부터 할지. 안 내면 먼저 여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나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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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가 넣는 거겠지? 여기가 넣는 거겠지? 그렇게 깊숙이지 말고. 무섭네. 어 이미 너무 많이 넣었어. 나 모르고 어떡해. 무서워요. 어 예쁘다. 근데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간다. 아! 와 대박이다. 체할 것 같아 그죠? 와 미쳤다. 이거 왜 안 터지냐? 아 이제 내가 하면 터질 것 같아. 와. 구멍도 없어. 구멍도 없어. 그 이렇게 하면 누구예요? 예인. 아 오케이. 왜 나야? 폭탄 게임처럼. 아 나 내 턴이니까. 그쵸, 그쵸. 다 나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 아 근데 또 정 없으니까 설거지하는 거 봐드릴게요. 끝나고 좀 쉬다가 가시는 거예요 스케줄? 네. 네. 생방이죠? 녹방. 아 몇 시 녹화예요? 8시 반이랑. 8시 반이라서. 근데 녹방인데 생방처럼 나가요. 아 진짜요? 편집 거의 없지? 네. 유튜브로. 아 라면 먹고 갈래 재밌다. 이게 재밌어요? 네. 빈말 없이? 진짜. 진짜요? 베이씨가 너무 잘해주는데요? 진짜요?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긴가? 응? 어, 너무 예쁘다. 별빛마저 까.